네. 미적분 27번입니다. 미음수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막 그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 물수능이라 하는데 전 한 문제 한 문제가 산이에요. 30번도 너무 어렵고요. 28번도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애초에 그냥 작년 수능에도 27번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죠. 이제 3점짜리 중에 거의 왕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3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점이에요 이 녀석.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식으로 시켜야 되는데, 저는 합성함수는 이제 그릴 수 있는 거면 그릴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저는 지금 fex 플러스 ex죠, 그쵸? 근데 지금 fx는 3차고요 얘가 일단 gx를 저는 그냥 그려봤어요. 그냥 gx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fx fx 더하기 x란 함수에다가, 그쵸? 이제 이 x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합성을 시킨 거죠. 합성. 그 합성함수는 좀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ex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결국은 gx는 결국 합성이 돼 있는데, 이 친구의 정의역은 얘가 정하고 이제 치역은 얘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을 하시면 얘가 지금 x값이 바뀌면서, 그쵸? x값이 바뀌면서 지금 0풀부터 무한대까지 가죠. 그냥 저는 이렇게 써요. 그냥 이제 시각하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얘의 x가 변하면서 지금 y값이 이렇게 변하죠, 그쵸? 그게 이제 얘의 x값의 변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gx가 역함수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3차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쵸?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이거 당황했거든요. 3차가 그렇게 생겼으면요, 이거야, 그쵸?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뭔가 뭐 대략 한 0이 한 뭐 2점이 있어도 괜찮고 2점이 있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잘 생각해보면 여기 안 돼요, 그쵸? 왜냐면은 얘가 지금 0풀, 지금 얘가 여기에 x값의 변화를 이제 얘가 그리게 되는데, 얘가 무한대부터 이제 0풀로 가면 얘가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이렇게 돼갖고 이제 0이 오는 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게 이제 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그쵸? 그래서 저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제 gx가 0, g0에서 접선이 x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원점. 그쵸? 이게 원점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한 0으로 잡아버리면은, 그쵸? 여기, 저기 0으로 가, 아니, 저기를 0으로 잡아버리면은, 그럼 이제 gx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막 계속 감소하는데 절대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예, 이게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죠. 얘는 어디를 갖고 와도, 0이 어디 있어도 시종일관 증가만 하겠죠, 그쵸? 왜냐면 증가랑 증가를 합성시켰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0이 한 대충 이쯤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쵸? 0이 한 대충 이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0이 이쯤에 있으면 이제 무한대부터 이제 0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그쵸? 무한대부터 0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뭔가 gx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뭔가 이거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이 y값에 뭐 가까워지겠죠, 그쵸? 뭐 오목성, 뭐 어디가 오목하고 볼록한 애냐, 그건 신경 안 쓴다고 하고요, 그쵸? 뭐 대략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얘가 gx인데, 이거 gx 이제 합성시킨 걸 그린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gx가 0, g0에서 접선이 x축이라는 거는 x축이 y좌표가 0이란 거죠, 그쵸? 그러니까 0, 0이란 건데 얘가 0, 이제 0을 지난다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럼 다 끝났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얘가, 얘는 지금 여기서 갖고 온 거죠, 그쵸? 얘가 0일 때 1이죠? 그럼 이 1이 이제 여기에 x값으로 들어가서 1, 0. 지금 이렇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y값이 이 친구의 x값으로 정해지고, 합성해서 나온 배출된 이 친구가 이제 얘인 거죠, 그쵸? 그리고 처음에
그냥 굳이 이제 표시를 하자면요. 처음에 들어갔던 얘는 뭔가요? 얘는 얘랑 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색채를 총 세 종류 했는데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fx 플러스 x가 그냥 확정이 됐어요. fx 플러스 x가 그냥 x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세제곱이었어요, 그냥.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맞나요? 네. 그럼 gx가 뭔가요, gx? gx는 fx에다 이제 ex를 넣은 거니까 x를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다 이제 ex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ex를 넣으면 2x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2x인데 근데 저기 위에 플러스 2x가 있죠? 그래서 얘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gx가 2x 마이너스 1의 3승이었어요. 이거 3점짜리 맞죠? 3점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gx가 이제 특정이 됐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h'8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제 역함수 미분법도 막 식으로 넣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이제 그냥 얘네 둘이 역함수일 때요. 얘 기울기랑 이제 얘랑 대응되는 이 점에서 이 기울기가 서로 기울기가 역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역함수의 h'8이니까 이제 얘가 8이 나오는 순간을 찾아야죠, 일단. 얘가 8이 나오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2면 되죠? 그러면 2, 그러면 x가 이제 ln 3인가요? 그쵸? ln 3,8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얘를 미분을 해서 3 2x 마이너스 1 아이고 좀 걸리적거리죠 3 2x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2x죠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여기서 ln 3을 대입하고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되죠 여러분 그쵸 이제 역함수 미분법은 너무 시골로 하지 마시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ln 3을 저기다 넣으면 3 곱하기 4인가요 곱하기 3 분의 1이죠 역수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36분의 1입니다 아 27번인데 너무 힘들죠 그쵸 이거 한 이거 원래 한 29번에 이런 거 내지 않나요 이제 물론 수요일이긴 한데 이 정도 난이도 내야 되네 근데 27번이 너무 어렵죠 28, 29, 30번 아 진짜 시험장에서는 좀 숨 막혔을 것 같아요 29, 30까지 다 풀 수 있으려나 진짜 숨 막혔을 것 같습니다 네.